안녕하세요, 매너와삽입니다. 드라마에서 종종 특별 출연이 나오곤 하는데요, 스토리 흐름에 별로 영향이 없는 깜짝 출연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잠깐의 시간이지만 꽤 의미 있는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모범택시2 9화에서는 남궁민 배우가 천변호사의 모습으로 특별 출연을 해서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주었는데요, 또 다른 두 명의 훌륭한 배우의 특별 출연이 예고되었습니다. 바로 김소연 배우와 문채연 배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과연 두 사람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먼저 출연 확정 시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김소연 배우의 출연은 3월 20일쯤 기사로 나왔고 이미 촬영도 마쳤다고 합니다. 문채연 배우는 3월 30일 기사로 확정이 되었다고 하는 걸 보면 문채연 배우의 장면은 아직 제작이 안 된 상태로 보이네요. 그렇다는 건 두 사람 모두 작품의 메인 스토리의 흐름을 바꾸는 역할은 아니고 재미를 더해주는 보조 역할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작품에서 언제 등장하는지도 중요한데요. 두 사람 모두 마지막 16화에서 등장한다고 합니다. 16부작 기준으로 14화나 15화쯤에서 나온다고 하면 김도기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영향을 줄 만한 결정적인 단서 제공을 해주는 역할이겠지만 최종화에서의 등장이면 작품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을 때 정리하는 과정에서 등장할 것으로 보는데요. 스토리의 흐름에는 영향이 없지만 강렬한 결말을 연출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봅니다.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두 사람의 역할을 예상해보면 김소연, 문채연 배우는 앞서 남궁민 배우가 천변호사로 등장했던 것처럼 펜트하우스의 천서진, 법전의 박준경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일종의 SBS 드라마 어벤져스로 보면 되겠네요. 11화 예고를 보면 김도기 장례식장에 블랙선 클럽 조직원들이 모습을 나타냅니다. 블랙선은 오나준이 간부로 있는 금사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곳에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악당들이 모이겠죠.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온갖 더러운 접대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암흑의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김도기가 금사회의 본체를 쫓는 과정에서 무조건 거쳐야만 하는 곳이죠. 이 블랙선을 거점으로 박준경과 천서진의 특별 출연이 있을 텐데요. 먼저 문채연 배우가 열연했던 법전의 박준경은 정의로운 검사로서 일찍이 블랙선을 타겟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설정으로 나오겠죠. 물론 이 작품은 모범택시이기에 박준경이 직접적인 활약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도기가 다 정리하고 나면 박준경이 금사회 간부들을 기소하는 방향으로 결말을 맺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김소연 배우의 천서진인데요. 펜트하우스에서는 사망한 것으로 나오지만 모범택시에서는 생전의 모습 그대로 등장할 것으로 봅니다. 김도기가 금사회의 최종 보스를 찾아 박살내고 조직의 뿌리를 뽑을 텐데요. 금사회의 간부들이 거의 분해되고 잡혀갔을 때 블랙선 VIP룸에서 이 모든 장면을 보고 있던 천서진은 김도기를 향해 와인잔을 높이 들으며 감사 인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천서진은 새로운 금사회의 보스 자리를 노린다는 열린 결말 느낌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김소연 배우와 문채연 배우가 어떤 역할로 나오게 될 것 같나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모범택시2 11화를 기대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